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He listens to my voice.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16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I love Yahweh.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For he heard my voice. 이는 그분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He heard my cry for mercy. 긍휼, 자비를 원하는, 바라는 내 울부짖음을 그분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노라. 라는 거죠. Because he turned his ear to me. 그분께서 그분의 귀를 나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이라.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부르고 찾고 그분께 의지할 것이라. 3절과 4절입니다. Death wrapped its ropes around me. 사망이 그 줄을 내 주위로 감쌌구나. The terrors of the grave overtook me. 무덤의 그런 공포들이 나를 엄습했구나. I saw only trouble and sorrow. 나는 오로지 고난과 슬픔만 보았었다.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Yahweh.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Praise Yahweh, save me. Please, please Yahweh, save me. 여호와시여 제발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불렀노라. 5절과 6절입니다. Gracious is Yahweh and righteous. 은혜롭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의로우시고 Our God is merciful.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Yahweh preserves the simple. 여호와께서는 그 단순한 자들을 지키십니다. The simple, 단순한 자들은 다른 성경에서 childlike faith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inexperienced, 경험이 없는 자 helpless, 정말 무력한 자, 이너스나 결백한 자, 이런 뭔가 좀 주부류가 아닌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런 좀 이렇게 궁핍하고 이런 부족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자들, 그렇게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When I was brought low, he saved me. 내가 낮아졌을 때, 이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he saved me.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7절부터 9절입니다. Return to your rest, O my soul. 그러니 너의 안식으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For Yahweh has been good to you.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잘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For you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이는 당신께서 내 영혼을, 내 혼, 내 존재, 내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My eyes from tears. 내 눈은 눈물로부터. My feet from stumbling. 내 발은 비틀거림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I will walk. 전기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I will walk before Yahweh in the land of the living.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바로 어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아서 살아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분과 동행하겠노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신 대로 살겠노라 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I believed when I said I'm greatly afflicted.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믿었노라. 어떤 말이냐면 저는 너무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I said in my alarm, all men are liars. 저는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What shall I render to Yahweh? 제가 무엇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For all his benefits toward me. 저를 향하신 모든 그분의 이익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이익들, 은혜들. 이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께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는 거죠. 모든 내 주위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내가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제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 all his benefits,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I will take the cup of salvation. 내가 구원의 잔을 취할 것이고 and call upon the name of Yahweh.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구원의 컵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구원의 잔. 구원의 잔을 마시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의 잔을 여호와께서 주시니 내가 여호와께 속한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부른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구원이 있고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런 분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I will pay my vows unto Yahweh now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나는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고 나 그리고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거다 지키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The death of his faithful ones is valuable in Yahweh's sight. 그분의 신실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정말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만 그렇다는 거죠.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큰그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십니다. Yahweh, I am indeed your servant, 여호와시여. 저는 정말 당신의 종입니다. I am your servant, the son of your female servant. 저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You have loosened my bonds. 당신께서는 나의 속박을 풀어주셨습니다. I will offer you a sacrifice of thanksgiving. 제가 당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고 and call on the name of Yahweh. 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I will fulfill my vows to Yahweh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당신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맹세한 나의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In the courts of Yahweh's house within you, Jerusalem. 할렐루야. 예루살렘 너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의 마당에서 모든 백성이 있는 가운데서 여호와께 그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